어멍뭐예요 토요일에 온다 해서 멍 때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깜짝 방송해주기 있기 없기 유우. 있기. 어? 그럼 인사부터 해야죠. 안녕하세요, 날짜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자, 이제 100m 지점을 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수염난 눈쟁이와 함께 오늘 택배 가는 컨텐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자리를 비웠었어요. 예비군 갔다와서 2일부터 4일까지 아무튼 해서 지금 택배가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더 많이 있었지만 우리 친구가 나머지 몇 개는 깠고요. 오늘은 나머지 있는 거 중에서 보여드릴 만한 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해외에서 온 택배도 있고 국내에서 온 택배도 있지만 국내에서 온 거부터 먼저 까도록 하죠. 뭐지 이건? 아, 이 제품은 슈퍼 루비라는 제품입니다. 이 키보드 요나라는 데 쓰는 제품이고요. 이게 맞는지 몰라서 거기서 파는 세 개를 전부 다 샀어요. 스프레이형이 있고 젤리형이 있고 형 여러 개 있는데 총 네 개를 샀어요. 이렇게 네 개를 샀습니다. 이거는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그냥 보세요. 네, 이렇게. 장난 나랑 지금 하냐? 제품을 오늘 사용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키보드 요나를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이제. 뭐 이 제품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제품 보시고 키보드 유나일제로 이걸 사시면 안 돼요. 전 이게 맞는지 모릅니다. 그냥 슈퍼루브 사라고 해서 거기 있는 거 그냥 다 샀어요. 이거 말고 유나일제를 몇 개 더 사가지고 나중에 유나일 때 사용을 할 겁니다. 저는 제가 항상 지키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면 해봐라! 누르고! 첫 번째 택배였고요. 두 번째 택배. 이거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아이픽스 그 아이폰 같은 거 분해하거나 그런 거를 해서 이제 올리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존에서도 파는데 저는 그냥 빨리 받고 싶어서 국내에도 수입을 해서 팔더라고요. 약간 비싸긴 한데 아무튼 저는 해외 주소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에 아마존 링크를 남겨드릴 거고요. 이거는 잠깐 뜯어볼까요? 박스 이렇게 포장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칙칙이를 여시면 오 와 이건 뭐죠? 전기 충격기인가요? 이거 이렇게 해서 찝으면 전기 충격. 아! 그건가?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여러 가지 뭐 끌 같은 것도 들어있고. 아 이거 봤어. 이거는 이제 휴대폰 같은 거 양면 테이프로 돼 있는 거 뜯을 때 이렇게 하면 들립니다. 아니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액정이 나가고요. 써멀 바를 수 있는 약간 그런 것도 들어있고요. 딸 때 쓰는 거. 그리고 여기 플라스틱으로 하나 더 들어있는데 아 이게 자석으로 붙어 있네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드라이버 몸이 있고 여기 이제 나머지 앞에 있는 것들을 다 꼽아서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삼각으로 된 것도 있네요. 이거는 이제 닌텐도 분해할 때 닌텐도가 아마 삼각일 겁니다. 나중에 닌텐도도 제가 몇 개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는 게 있어서 아무튼 그것 때문에 산 거예요. 그리고 다음 붓이 왔네요. 제가 이제 써멀 바를 때 사용할 붓입니다. 제가 제 컴퓨터 써멀 바르는 거는 붓 같은 거 안 쓰고 그냥 일자 쭉 짜는데 라이젠 CPU 같은 거 인텔 CPU에는 거의 필요가 없어요. 라이젠 CPU가 조금 과하게 짜면 그 소켓으로 써멀이 들어갈 소지가 좀 커요. 그래서 샀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설명서가 있고요. 지금 혹시 귀에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제 발 밑에 냉장고가 있거든요. 이거 리뷰는 캠 세팅이 안 된 관계로 보여드릴 수는 없고 아주 시원한 이런 음료수를 보관을 할 수 있다는 거. 휴지통 설명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까? 짜잔. 쓰레기통까지 최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따로 있어가지고 쓰레기를 버리기 쉬워요. 가격이 얼마였더라? 이거 10몇만 원인가? 거의 한 20만 원 했던 것 같습니다. 써보고 나서 집 전체로 바꿀까 생각 중입니다. 다음! 아하! 이거 지금 왔네. 드디어 왔네 이거. 아 근데 이거 지금 까도 되나? 아무튼 이거는 나중에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그때 같이. 아 이거 택배는 온 지가 좀 오래됐는데 아 이건 리뷰할 때 까야 되는데? 잘생겼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오늘 안 깔 겁니다. 이 박스만 보여드릴게요. 블랙뷰라는 곳에서 나온 스마트폰입니다. 국내에서는 아마 안 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빔 프로젝터가 나오는 휴대폰이고요. 산 거 아닙니다. 지원받았어요. 그냥 보내준다고 하길래 그래? 했더니 보내줬어요. 이거는 나중에 따로 리뷰를 하도록 하죠. 그리고 케이스 왔네. 케이스입니다. 닌텐도 스위치. 닌텐도 스위치 케이스입니다. 배터리 케이스. 닌텐도 스위치를 제가 초창기 나오고 사가지고 지금 거의 2년 정도 쓰고 있는데 이게 배터리가 게임하면 3시간 정도밖에 안 가요. 좀 빡세게 쓰면 한 2시간 반? 근데 이거 배터리가 한 5000mAh인가 한 그 정도 돼요. 근데 이 배터리 케이스의 배터리 양은 만입니다, 만. 물론 이게 충전식이라서 효율이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두 배를 더 늘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3시간 플러스 3시간, 3시간에서 총 9시간 정도를 쓸 수 있는 거죠, 이걸 장착을 하면. 테퍼3 충전이 5V 1.5A밖에 충전 안 되는 거, 고속 충전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좀 불편하네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케이스를 쓰는 겁니다. 근데 묵직하다. 보조 배터리 그 만짜리라서 많이 묵직하네요. 손목 아파. 일단 근데 장점은 이렇게 된다는 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이건 국내에서 온 택배입니다. 이거는 렌치입니다. 매직 렌치. 인터넷에 렌치 검색하니까 뭐 매직 렌치에서 여러 가지 사이즈 막 바꿀 수 있더라고요, 이걸. 아무튼 이거는 나중에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매직 렌치고요. 저게 9mm부터 52mm까지 전부 다 통용이 된다고 해요. 파셀이 왜 이렇게 큰 거 같냐? 그 파셀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거예요. 굉장히 자주 쓰는 건데 이거 말고 저는 이거 작은 버전이 있어요. 작은 거. 그거를 자주 씁니다. 니베아 뭐 넘사벽이에요. 사기예요. 지금도 예비군 갔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여기 입술 날아갔었거든요. 어저께 집에 하루 반나절 있으면서 이게 집에 있어가지고 이걸 발랐어요. 90% 나왔어요. 사기예요. 여러분들 니베아 뭐 다 필요 없어요. 바세린만 사세요. 이거 조그만 거 하나 사세요. 이거 조그만 버전 그거 사시면 진짜 여러분 후회할 일 없습니다. 개좋아요. 단점은 너무 유들유들하다. 그거 빼고 이제 회복력 면에서는 거의 한 다른 제품들이 한 100%면 이거가 한 5000% 정도 됩니다. 개사기예요. 보세요. 지금 카메라로 봐도 유분기가 흘러넘치죠? 괜찮습니다. 밖에 나갈 때 쓰지 마시고 자기 전에 한번 쓰시면 사기템. 그리고 뭐지? 개무겁네. 그 옷 보관하는 그 장인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 뜯어버리면 답도 없어서 나중에 뜯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해외 직구로 구매한 제품입니다. 전자제품 같은 걸 리뷰할 때 자주 나올 제품인데 이제 이게 뭐냐면 그겁니다. 그 무게 측정하는 거. 0점 조절을 하시고요. 1.1g. 이런 거. 62.4g. 아무튼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아마존에서 샀고요. 오늘 나오는 제품들은 제가 아마존 링크를 달아둘 수 있는 건 다 달아둘게요. 그리고 이거는 딱 봐도 키보드죠? 딱 봐도 키보드예요. 제가 얼마 전에 산다고 했었죠? 그루브 T87A 갈축입니다. 갈축 재고가 들어와서 샀어요. 이거는 리뷰를 따로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 택배는 여기까지 깠습니다. 오늘 택배는 여기까지 깠고요. 저거 궁금하시죠? 저거는 따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